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었던 방 중에서 가격대별로 과연 가장 가성비 좋았던 방은 무엇일까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재미로 뽑는 거고, 아씨 나보다 저한테 혹시 계약하신 분 중에서 아씨 나 왜 이렇게 비싼 집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1년에 지금 한번 나왔던 그런 집들 중에서도 상위급 중에서도 상위급, 이제 제가 아는 집 중에서, 그리고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도 한 그 집 3만원 깎아줬다 5만원 깎아줬다 하면 그 최하 가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네,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신림역에서 가까워요. 신림역 5번, 6번 출구 쪽에서 가깝습니다. 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돼서 3,600 기준이니까 300에 33만원. 300에 33만원이니까 500에 31만원. 1000에? 그럼 1000에 얼마야? 1000에 26만원인가요? 1000에 26만원입니다. 6층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올 거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6층이고. 화장실, 창문,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 창문, 이렇게 있습니다. 방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2m 60, 3m 20. 요렇게가 3m 20이고 요렇게가 2m 60인데 싱크대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작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더 작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건물인데요. 현재 지금 공실이 몇 개 있어서, 원래는 여기가 좀 지상층이고 500에 40에 관리비 따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지금은 공실이 좀 있어서 500에 35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공실이 많이 줄어들면, 공실이 뭐 하나 있으면 다시 500에 40으로 받으시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500에 35에 관리비 6만원일 거예요. 아마 6만원. 여기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 60이고요. 요 분리된 공간에서 저 벽까지가 2m 9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로 세로가 거의 뭐 3m 가까이가 된다면 아주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500에 45 정도 돼야 이제 그만한 넓이를 찾을 수 있고요.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방이에요. 작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입니다. 가격이 500에 35만원의 지상층입니다. 여기 창문이 화장실에 있고요. 그리고 방에 비해서 창이 되게 큽니다. 양창에 환기도 잘 되고, 아마 지금은 구름에 좀 해가 가리긴 했지만 채광도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지금이 없고 오래된 집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일단 요 벽에서 여기 에어컨 있는 저 벽까지가 2m 50 나와요. 그러면 침대는 보통 한 2m 되잖아요. 2m 두고 한 50cm 정도가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행거 하나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 창문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에 45만원짜리도 양쪽이 제가 재는 기준으로 3m, 3m가 나오면 되게 큰 거거든요. 네, 여기는 신림역, 여기가 1번 출구 방향인 것 같아요. 지상층 500에 35에 1.5룸입니다. 관리비는 3만원 있다고 하시고요. 일단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고 역에서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거 찾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연식이 있어도 나는 넓은 방 찾는다 하신 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것 같고요. 단점은 세탁기가 문 밖에 있습니다. 바로 복도에 있어서 세탁기는 밖에 있어요. 근데 가격이 되게 싸서 500에 35로 많이 쌉니다. 가격이.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 80 나오고요. 3m 80에 2m 90 나옵니다. 3m 80에 2m 90에 따로
이렇게 주방 공간 따로 있는 1.5룸입니다. 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 8분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반지하 원룸입니다. 반지하. 여기 보면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 신발장 있고 여기 분리된 공간에 세탁기와 인덕션이 있고요. 요게 현재 500에 40 아니면 1000에 3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리비가 5만원인가 6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요것보다 작은 거는 더 싼 게 있습니다. 원룸 치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배터리. 요 분리된 요 문에서 저 끝까지가 3m 90 나옵니다. 3m 90 나오고 요 벽에서 여기까지는 2m 60 나옵니다. 길죠? 그러니까 이게 옷장이 들어가 있고 옷장도 한 칸 반 정도 그 사이즈네요. 한 칸 여기 한 칸 있고 한 반 옷장이 한 칸 반 정도. 네, 여기는 패션 문화의 거리 인근에 있는 지상층 원룸입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이 500에 40이네요. 500에 지상층 500에 40 분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이 코너 땅이라 이쪽 벽면이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이 다른 가격대의 방들, 같은 비슷한 위치의 집들보다 넓어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옷장이 없으니까. 수납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가 2m 70이고 여기서 이렇게는 3m 90입니다. 방은 크네요. 이게 조금 꺾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방은 좀 그래도 이 가격대 방보다 크네요. 빌트인 된 게 없어서 더 커 보이는 것도 있고요. 빌트인이 뭐 옷장이랑 뭐 그런 게 벽에 붙어 있는 게 아예 40으로 괜찮은데요? 내가 좀 대신에 막 최신 건물은 아니지만 요 위치에 500에 40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관리비에서 좀 설마 관리비가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자, 여기는 신대방역하고 신림역하고 사이에 있는 둘 다 걸어서 10분은 돼야 됩니다. 일단 사진부터 하나 썸네일 할까 하나만 찍을게요. 자, 방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넓지는 않지만 한번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2m 58 거의 2m 60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구조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여기 신발 두는 곳 그 검은색 선 정도부터 여기서 이렇게는 이제 3m 4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방이 원래는 요게 500에 40에 관리비가 10만원에 다 포함이었어요. 500에 40에 관리비 10만원. 그랬을 때 사실 500에 40 정도 집이 요종 지상층으로 요만한 게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 5만원을 더 깎아서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방이 반지하도 하나 나와 있고 지상층은 두 개 있어서 5만원을 깎을 수 있었고요. 네, 여기는 제가 약 1년 전에 요 방은 아니고 요 건물에 다른 옷을 올렸을 거예요. 가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00에 아마 40 정도가 방금 찍고 가려고. 이게 작년까지는 한 500에 40 정도 했던데 지금은 이제 500에 35. 예, 네, 맞췄어요. 네. 그리고 그때보다 싱크대를 아예 새로 바꾸셨네요. 새로 리모델링 싹. 싱크대 새로 싹 하고. 사실 500에 40으로도 크기는 괜찮은데 넓지는 않지만 요즘에 방이 가격 대비 좋죠.
근데 어 이게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 거라서 괜찮아요. 사진도 찍고 네.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40이고 한 5.5평 될 것 같아요. 장판 할 때 계산을 하는 거 보니까 4.4, 440 나오니까 일단 여기 싱크대 공간하고 뭐 화장실 공간 다 하면은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m40에 4m40. 자, 여기는 제가 여기도 한 세 달 전에 올렸던 반지하입니다. 반지하고요. 신림역에서는 남자분이면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내가 좀 걸음이 느린 편이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대신에 언덕은 없습니다. 여기가 두세 달 전에 한 여름쯤이었을까요? 여름쯤에 500에 42만원에 관리비 5만원 따로 그렇게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방이 굉장히 커서 반지하라서 여기서 이렇게가 3m50이에요. 3m50. 여기서 저 끝까지는 4m20입니다. 물론 요 벽에서 이렇게가 3m50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싱크대가 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 싱크대 튀어나온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3m입니다. 3m라고 쳐도 이렇게가 이제 4m가 넘기 때문에 여기는 방도 넓고 500에 45만원에 관리비 포함인데 도시가스까지 포함이에요. 전기세만 따로 내면 돼요. 그러면 500에 한 36에 9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가스 포함. 지상층이고 거의 뭐 A급 훨씬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는 2m70이니까 여기 보면 침대 있고 행거 정도 하나 더 둘 수 있고 창도 양창 있다가 여기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3m60이니까요 어지간한 500에 45짜리 집만큼 좋아요. 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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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